이 도도새는요, 그 모리셔스 섬,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 섬에 이 도도새가 서식을 했대요. 근데 천적이 없는 거예요. 날개가 점점 퇴화가 돼서 날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멸종을 하게 돼요. 나눈 걸 포기하게 되면 지금은 편안할지 몰라요. 네. 그런데 내가 정말 30대, 40대, 50대 정말 어떤 나이를 들었을 때는 그 이번 책에 이제 작가님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책에 과연 몇 점의 그림이 들어가 있을까 궁금해요. 그림은 총 73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제가 네. 그림을 엄선하기로 유명해요. 아. 저는 책에 주제가 정해지고 목차가 나오면요 네. 여기에 맞는 그림과 작가들을 섭외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그림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엄선을 하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현존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표지에 이제 이 도도새를 그렸던 네. 김선우 작가,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김선우 작가, 화야 작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아담 핸들러라는 현존 작가들이 있죠. 네. 그리고 아직 저작권이 살아있는 작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호퍼라든가 데이비드 호크니 이런 분들, 마그리트 네. 이런 분들의 작품들이 꽤 많이 수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익숙한 그림도 있지만 네. 익숙하지 않은 또 요즘에 전시를 지금 현재 보니까 4명의 작가가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이 책을 내용을 보시고 책의 그림을 보신 다음에 네. 그 작가 전시를 찾아갔을 때 아마 더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그 작가님께서 네. 그림을 고르는데 탁월한 그 능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작가님 머릿속이 궁금해요. 작가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림들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거예요? 일단 평소 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림을 이제 많이 보기도 하고 이제 외국에 갔을 경우 박물관, 미술관에 가서 도록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 가면 작가들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작가님들, 그림들 네. 또 박람회, 뭐 세미나 아니면 뭐 화랑제라든가 네, 뭐 아트 페어 이런 데도 정말 부지런히 다니거든요. 네. 외국도 와.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작가님들하고 인터뷰도 많이 진행을 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작가와 작품들을 머릿속에 마음에 꼭꼭 가두어 놓고 네. 있다가 책을 쓸 때마다 이렇게 문을 열고 한 분씩 한 분씩 또 한 작품 한 작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머릿속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글을 썼어요. 그 이제 그 메시지에 비슷한 그림을 찾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이 작가는 보통 희망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가야. 이렇게 접근해서 그 사람의 작가를 떠올리고 작가가 그린 그림들을 쭉 살펴보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고 작가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품이 이렇게 희망이다 그러면 네. 희망을 그리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누구 대상이냐, 청년 대상이냐, 어린아이 대상이냐, 또 성인이냐, 노인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특정한 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희망을 그리는 많은 작가들 또 많은 작품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건 저의 또 감각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여기 이 질문과 별개로 그냥 이따 그 소개시켜줄 건 빼고 73점 중에서 딱 한 점을 꼽아본다면 어떤 책을 좀 꼽아보고 싶으세요? 너무 다들 좋은 작가분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표지로 나온다는 건 책의 표지로 나온다는 건 이 내용의 어떤 집약적인 하나의 표현 방법이잖아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날자는 꿈도 괜찮아의 이 도도새의 그림을 좀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여러분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중에서 국내에 소개가 많이 되지 않았던 개그림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데이비드 호크니가 식물들, 특히 꽃과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 그림을 개그림을 많이 그려요. 네. 근데 본인이 생활하고 그 감정이 많이 이입되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표정과 이 사물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서 호크니 작품도 우리가 호크니가 이런 그림도 그렸어? 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밤에 사색하는 이제 콰야의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의 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내주는 이런 그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흐 작품도 나오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작가들 저는 많이 좀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명화라는 건 당장
오늘 그려서 내일 명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감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이 나의 감정을 이입한 사랑받은 작품을 명화라고 하잖아요. 물론 명화는 오래되기도 하고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이 명화를 보유한 나라에서는 정말 그 자부심도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 없을지언정 이 책을 통해서 명화라는 오래된 사랑받는 작품을 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드릴 겁니다. 아 저는 그 책을 봤는데도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보고 싶네요. 네네. 그리고 그림이 오늘 봤을 때하고 내일하고 또 틀려요. 그림이 오늘은 이 그림이 좋았다면 일주일 뒤에 다른 그림이 좋아질 수 있어서 뭐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표지에 들어갈 그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나는 이 그림을 할 거였나 아니면은 고민을 막 하다가 선정된 건가요? 아, 처음에 보통 이걸 표지에 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요. 좋은 작품들을 다 선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고 글을 쓰죠. 글을 쓰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몇 작품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선정을 해서 표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출판사의 이견은 없었나요?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흔쾌히 좋아해 주셨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좀 출판사들하고의 뭐 저자와의 관계에서 저는 사실 다 좋아요. 좋고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를 출판하도록 해주시고 또 제 의견을 정말 많이 반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작가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출판사도 감사하고 또 이 작품을 또 사랑해 주시는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님들께도 되게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워낙 또 좋은 글을 쓰시니까요. 이제 표지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이 표지에 실린 이제 도도새 그림 한번 뭐 해석이라 할까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담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도도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도도라는 게 사실 도도하다의 어떤 어근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도새의 이 도도는 달라요. 질문하시면 계세요. 도도하다의 그 도도새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이 도도새는요 그 모리셔스 섬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 섬에 이 도도새가 서식을 했대요. 근데 천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날아야 될 이 날개, 새라는 건 날개를 가진 동물이잖아요. 근데 날개가 점점 퇴화가 돼서 날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6세기에 포르투갈인이 이 섬에 왔는데 보니까 아니, 새가 있어요. 여러 정말 큰 새들이 있는데 근데 쳐다봤더니 보통 오면 새가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날지도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새. 뭐냐면 바보야 멍청이야 도도란 이름이 붙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날지 않고 쳐다보니까 다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멸종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도도새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희망이라는 그 다음에 주변에 우리는 막 청년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래서 문제예요. 저래서 문제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약간의 불편함, 천적이 없으면 우리는 날 힘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안주할 거라는 거죠. 아, 나는 걸 포기하는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걸 포기하게 되면 지금은 편안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정말 30대, 40대, 50대 정말 어떤 나이를 들었을 때는 내가 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제목을 보면 날지 않는 꿈도 괜찮아지 날지 않는 새도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지금 당장 날지 않는 꿈인도 괜찮으니까 꿈을 꾸어라.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지금 당장 날지 못하더라도 이 표지를 보게 되면 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이 꿈과 희망이에요. 네가 이 꿈과 희망이 있으면 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갖고 도전하라는 의미에서 이 표지를 선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날개가 퇴화한 도도새는 꿈과 희망이 있어야만 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도 없고 뭔가 날을 힘이 없으면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새라는 도도새지만 날개가 퇴화돼서 날 수 없으면 새가 아니에요. 그리고 날지 못하니까 결국은 잡아먹혀요. 그리고 이 바보야, 멍청아 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날지 못하더라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날 수 있고 날개가 퇴화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